I would be happy if you like and subscribe. Thanks for watching. 꽃이 있어. 이 꽃의 이름은요? 잘 들으시오. 최근 아키움 군단은 골렘의 심장... 네? 골렘의 심장... 아, 그러시군요. 마음에 드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손님. 다빈치님은 당신이 이 임무의 적임자라 하셨소. 행운을 빌겠소. 무슨 일이신가? 골렘의 심장이라. 내가 음유 시인이 되기 전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모험담을 악보까지 잃어버려 공연도 못... 맞다. 최근 사막의 암시장 주변에서... 오래전 헨더슨은 자신의 모험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가 골렘의 심장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 가사에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가사가 기억나지 않으며 어쩌면 오랜 팬이었던 카바네라면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왜 그러시죠? 아, 괜찮아요. 정말 모르세요? 쇠기 사막에서... 네? 사막의 암시장에서 만난 카바네는 최근 한 여인에게 시련을 당하여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값진 장식품을 주며 고백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선 귀한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바네가 말한 장식품의 재료는 쇠기 사막의 사막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막꽃 뿌리와 코브라를 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코브라 날개였다.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이 두 마물은 쇠기 사막에서 난폭하기로 유명하다. 술을 마시자. 몇 년 전 핸더스님의 공연. 그런데 며칠 전 시련의 슬픔에 한마디로 사막의 무시무시한 마물들을 사냥하신 걸... 재료를 구해주자 감동받은 카바네는 가사를 들려주었지만 중요한 후반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가사 전문을 아주 긴 비단 스카프에 써서 두르고 다녔는데 최근 모래불꽃 해적단에게 빼앗겼으며 만약 스카프를 되찾는다면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다. 모래불꽃 도적단은 쇠기 사막의 무법자들로 이 지역을 지나는 세금 운반원과 상인들을 약탈해왔다. 이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치 않으며 늘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친구! 맞아! 우린 고생 끝에 찾은 시에나는 돌을 세 조각으로 나눠 돌이 담긴 석재 상자에 버려진 석공마을의 마물 조각을 다 모으면 아, 참, 가사 중에
가사를 본 헨더슨은 동료였던 시에나가 심장무형 돌을 쪼갠 후 숨겨놓았으며 언젠가 조각들을 다시 모아 예배당에 있는 장치로 작동하면 복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을 맞추자 셋, 둘, 하나 심장을 맞추면 골렘이 깨어난다네 라는 문서를 기억해두라고 말했다. 알려준 대로 마물들을 사냥하여 상자를 열기 위한 재료들을 모두 모았다. 되었다. 슬슬 시작할 때가 되어가는군요. 사무관님, 모든 준비는 완벽한가요? 예, 망치 모양. 숨겨진 상자를 찾아 마법 용액을 떨어뜨리자 봉인이 해제되었고 그 안에는 골렘의 심장 조각이 들어있었다. 각 세 개의 조각에는 숫자를 의미하는 듯한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I would be happy if you like and subscribe. Thanks for watching.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누구니? 힘을 떼라! 아차! 그거라 왔구나! 아, 이런. 무사하신가요? 오. 저는 저항군 마법사 시에나 파커예요. 저항군 본부로부터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시군요. 아키움 녀석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텐데 혼자 막아내시다니. 덕분에 골렘의 심장을 지킬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음? 보랏빛이라... 당신 별 조각을 품었군요. 우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예정된 이야기 같네요. 결국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시나요?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힘은 이제부터 봉인된 골렘의 심장과 반응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거인의 유적에서 봉인석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숨겼던 골렘의 심장은 원래 아키온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파괴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심장을 부활시킨 사람이 그 힘을 흡수할 수 있는 자라니, 이건 왠지 운명 같네요. 부디 힘을 정의롭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 어참, 당신이 만났던 핸더슨은 저와 수많은 모험을 함께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각자의 꿈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는 영원히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가 저항군을 그만둘 때 주지 못한 물건들이 있는데 혹시 대신 전해주실 수 있나요?
고마워요. 그 물건 들인 거인의 유적북은 낡은 가방 안에 숨겨놨어요. 끊임없이 도발하는 아키움 군단을 막았느냐. 당분간은 만나기 힘들지만 핸더슨에게 꼭 안부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심장을 가로채다니. 골렘의 심장을 부활시킨 순간 마력의 파장을 감지한 아키온 마법사와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치열한 전투 끝에 모두 물리친 후 뒤늦게 나타난 저항군 마법사 시에나 파커는 흡수시켜주며 옳은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나가 말한 대로 부서진 골렘 위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다. 낡고 상처가 많은 가방은 누군가와의 많은 추억을 담고 있는 듯했다. 이 두건을 만져본 게 벌써 10여 년 전이구만. 그때 우리는 괴물들도 아키움 군단도 무섭지 않았다네. 오로지 심장 속에는 정의, 도전, 그리고 모험, 그게 전부였어. I would be happy if you like and subscribe. Thanks for watching. 술을 마시자. 통째로 들이키자. 축배를 높이 들고 승리를 위해! 황량한 사막, 모래바람 헤치고! 우리는 드디어 골렘의 심장을 찾았다네! 찾아냈다네!
넌 말았었지. 우리의 작전은 완벽히 들어맞았지. 골렘의 심장을 찾아서 떠나자. 3만개 폭풍도 막을 수 없지. 우리의 모험은 막을 수 없지. 그렇고 말고 사막의 거대한 쇠기 바위도 우리들의 노래에 마음연다네. 마무리 들끓는 사막을 지나서 세상의 끝까지 찾아내리라. 자, 같이 떠나보자고. 심장을 맞추자. 셋, 둘, 하나. 심장을 맞추면 골렘이 깨어난다네. 독군의 성벽은 부셔버리면 그만. 광장을 가득 채운 함성은 이제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정말 고맙네 친구. 자네 덕분에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네. 혹시 나중에 비엔타 성소에 들르게 된다면 저항군 시절 우리가 만든 탑을 한번 구경해보게나. 큰 모험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쌓았었다네. 영영 잊혀져 부르지 못할 노래라 생각해 고맙네. 덕분에 다시 기억난 모험 저항군 시절의 활약을 떠올리며 신나는... 핸더슨은 가방을 보자마자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가방 속 낡은 두건을 꺼내보고 추억을 회상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를 따라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핸더슨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다. Happy if you like and subscribe. Thanks for watching. Sienna Parker, Henderson Honey. 우리는 목표를 향한 성과를 이룬 언젠가 돌 한계가 높은 탑.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악의 막. 바보같이 그걸 떨어뜨리고 오다니. 아키움과 결탁한 스톤가드의 성주 페르나는 주민들을 극심하게 착취하며 폭정을 일삼았고 저항군들은 이에 대항하여 페르난 아키움 군대의 수송물자를 기습 탈취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어느 날 비범해 보이는 소녀와 두 명의 드워프들이 페르난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금을 지원하면 고대 골렘의 심장이라는 전설의 돌을 찾아 거대 골렘을 만들고 저항군들을 토벌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의심 많은 페르나는 그녀의 골렘 성능을 본 후 거금을 지원한다. 소녀의 일행은 쇠기 바위의 비밀을 풀다가 머리에 석판을 맞아 기절하고 케르노보그에 쫓겨다니는 등 여러 아슬아슬한 모험 끝에 돌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녀는 거대 골렘을 완성한 후 페르난에게 골렘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의식이라며 거대한 상자 안에서 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게 하였다. 페르난이 나왔을 때 거대 골렘은 성문을 부수었고 쏟아져 들어온 저항군들은 성을 점령하였다. 밝혀진 소녀의 정체는
저항군이자 천재 공학자 시에나 파커와 동료들이었다. 지금도 비엔타 마을에 가면 시에나의 동료 헨더슨 허니가 부르는 옛 모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시에나 파커, 헨더슨 허니, 루이 헤이즈 세 명의 동료는 과거 수많은 임무와 모험을 함께했으며 지금은 각자의 멋진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영웅들의 노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거기 강하고 상냥해 보이고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역시 역시! 뭐 혹시 무언가님은 차원진 너머에 가고 싶... 하지만 차원진 안에 있는 무서운 마물 제가 직접 찾으러 가고 싶지만... 지네? 정말요? 대신 차원진에 들어가실 땐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무언가님은 충분히 강하시지만 그곳은 꽤 위험하거든요. 그럼 부디 몸조심해서 다녀오세요. I would be happy if you like and subscribe. Thanks for watching.